저희 집 첫째입니다. 달콤이고요. 14살입니다. 아유, 형. 이뻐. 암컷이라 약간 까칠합니다. 알았어. 하이파이브 해줘. 너 할 줄 알잖아. 하이파이브. 부끄럽게 하지 말고 하이파이브. 이씨. 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집 둘째입니다. 13살이고요. 수컷입니다. 이름은 모카입니다. 모카? 모카 지죠? 오. 안녕하십니까. 정재환입니다. 네, 나 역할 맡은 정재환입니다. 오늘 브이로그 시작이기 때문에 한번 잘 제가 브이로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한번 동생들 거를 참고해서 한번 마무리 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는 없으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저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이 강에 도착했습니다. 강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를 좀 걸어요. 네, 가로 촬영. 자꾸 세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본을 볼 때도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대본을 보고 책을 보고 좀 그런 스타일이고, 여기가 아라뱃길이라 그래서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공원 겸 유사 한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짜잔, 이렇게 강이 좀 쭉 돼 있어요. 저렇게 해서 산책로처럼 이렇게 좀 걸을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근처에 그 강뷰를 보면서 제가 뭐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을 때나 좀 여유가 있을 때 가서 이 강 뷰를 보면서 커피 마시면서 디저트를 먹는데, 그 디저트가 맛이 되게 좋거든요. 그게 이제 뭔지 한번 먹으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해가 쨍쨍할 때 카페에 오는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계속 연습실에서 있거나 공연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이 해 밝은 낮에 카페로 온 게 되게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단 걸 먹으면서 조금 힐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 최애 디저트입니다. 허니버터 브레드고요. 여기 이게 버터랑 앙꼬랑 커피 이렇게 이제 먹는데, 원래 제가 여기 사장님을 좀 알아서 사장님이 간혹 여기다가 이제 아이스크림 따로 올려주시는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아이스크림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 맛있거든요. 저는 이제 빵을 잘 안 좋아하는데, 빵이나 초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 허니버터 브레드는 저염버터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들어가가지고 좀 간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항상 이렇게 먹으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그리고 시즌별로 크로플도 가끔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기서 먹습니다. 다행히 색깔 있는 옷을 입어가지고. 제가 커피를 좋아해요. 술을 마실래? 커피 마실래? 하면 좀 커피를 선택하는 타입이고, 또 그렇다고 디저트를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어서 커피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때 3년 정도를 카페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배우 일이 없어가지고 카페에서 일을 3년 정도, 3년? 2년? 2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커피를 내려야 되고 제조를 해야 되니까 그날의 원두 상황을 따라서 또 샷을 몇 초로, 양은 몇 그램으로, 습도랑 온도 따라서 어떻게 내려야 맛있는지 메시 본다 그러는데, 그 메시를 볼 때 이제 맛이 다르니까 그럴 때 이제 내려서 먹고 하다 보니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카페인에 큰 영향을 안 미친 심장이 빨리 뛴다든가 마시면 못 잔다든가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카페인을 안 마시면 이제 카페인 중독이 돼가지고 편두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하루에 한 잔은 마셔야 되고 하루에 많이 먹으면 두 잔 기본 한 잔 딱 먹고 나머지는 디카페인이나 다른 음료를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빵엔 커피 못 참죠. 보시면 여기에 이게 노랗게 버터가 들어가 있는데 허니버터라서 꿀이랑 같이 이제 설탕 시럽이랑 같이 이제 한 건데 여기는 좀 그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덜 달고 크림치즈 버터인 줄 알았는데 크림치즈. 저는 항상 이거 안 주시고 사장님 계실 때 오면 아이스크림 올려주시거든요. 오늘은 안 계셔서 기본 세팅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딱 떨어졌대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오랜만에 해가 있을 때 뭘 하는 거 같아요. 원래 연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가 항상 10시 반 코를 받아서 아침 10시 반부터 연습을 시작하는데 10시 반부터 연습을 하면 9시까지 하는 날이 있으면 사실 하루가 연습으로 인해서 해가 뜰 때 출근해서 해가 질 때 퇴근을 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일을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연습을 하면서 계속 런 돌고 어떤 씬에 대해서 다시 하면서 반복으로 연습을 하면 또 새로운 걸 만들어가고 노래도 계속 불러야 되고 체력적으로 그러다가 또 공연 있는 날은 공연을 또 하러 가고 집에서 오랜만에 카페 오는 거 같아요. 저는 이렇게 카페 하고 조용히 혼자 쇼핑하시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먹는 게 저한테 좀 힐링인 것 같아요. 그 힐링이 생각지도 못하게 브이로그로 인해서 힐링을 받는 것 같아요. 맛있네. 좀 힐링을 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출근 중입니다. 출근 중이고요. 단거를 좀 사서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단 음식을 좋아하진 않고 커피랑 같이 먹는 이렇게 약간의 디저트는 좋아하지만 단 음식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오늘은 뭔가 몸이 조금 깨어나지 못해서 단을 통해서 좀 추천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네요. 사람이 많습니다. 단걸 오이고 그 대극장 쪽에 관객분들이 많으신가 봐라. 저희 공연은 지금 공연 중일 거고 그래서 카페에도 내부 카페에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밖에 나가서 커피를 사오겠습니다. 빠르게 포기. 오래 보시면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빠르게 포기. 자, 근처에 있는 카페를 얼른 가서 다른 걸 사도록 하죠. 오, 이런. 아, 습하네요. 예, 요새 운전을 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차에 타고 있으면 당연히 몰랐는데 엄청 습하네요. 오. 바로 옆에 카페가 있어서 좀 습니다. 아, 여긴 그래도 좀 들어요. 줄을 서고 있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저는 커피인데 오늘은 조금 단 커피를 먹겠습니다. 362번 고객님 주문하신 메뉴가 아이스 달달 커피라는 게 있네요. 엑스트라 사이즈. 오늘 과소비를 과당 과소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이스 달달 커피라고 이름만 들어도 달아 보이는 커피를 주문했어요. 약간 그 믹스 커피의 달달함을 가질 것 같은 촉이 와가지고 한번
과당, 과음을 하기 위해서 엑스트라 사이즈로 주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엑스트라 사이즈라고 이게 엄청 크네요. 예. 그리고 맛은 역시나 많이 답니다. 많이 단데. 단 거를 엄청 단 거를 못 먹어서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부상이에요. 이렇게 막 가방 여기저기에 막 중요한 짐들이 막 있어서 모든 행동을 할 때 가방을 막 뒤져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공연을 마치고 퇴근을 했고요. 이제 집 앞입니다. 이제 동상 브이로그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데 오늘 공연도 잘 끝냈고 작품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아서 거의 이제 끝 마무리처럼 매일 런을 돌고 이제 발견된 것들을 통해서 연출님이랑 디테일을 또 잡고 수정을 하고 이런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휘, 정모, 윤석이, 상혁이, 지우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오히려 동생들한테 좀 많이 배우고 있고요.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여러모로 좀 많이 헤매고 있는데 동생들이 그럴 때마다 좋은 것들을 소스를 보여주고 의견도 내주고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경험도 있거나 혹은 작품을 분석하는 방식이 굉장히 집중적인 친구들 그리고 또 캐릭터로서 좀 많은 것들을 고민한 친구들에게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더 많은 걸 배우고 동생들한테 절대 기죽지 말고 동생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많이 흡수하고 배워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지만 정모휘, 윤석이, 지우, 상혁이 덕분에 사실은 좀 많은 걸 깨닫고 그런 이제 반성도 조금 하고요.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걸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또 멋있는 케미와 모습으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여기 끝은 아니고요. 내일 이제 연습실에서의 또 연습하는 모습을 또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또 마지막까지 저희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올까봐 걱정했어. 내가 셋이라고 했지, 그치? 보고 싶었어. 어떻게 지냈어? 이 대사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박히는 대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들었어요. 이 스릴미라는 작품이 원체 많은 선배님들과 친구들이 되게 오랫동안 해온 작품이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보고 싶었고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는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에 또 연습실에서의 브이로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널 원하는 사람 모두 다 역겨운 그 시대의 일부 우리 그냥 한 대로 만나 이거 제 소방서는 네가 막으면 되잖아 빨간 게 이포미스와 돌아가는 거야 빠지는 수 하지 않은 건 아냐 내 사전에 거절이란 없어 너의 모습 지켜줄 거야 며칠 더 기다리라 견딜 자신이 없어 진짜 수고한가봐 사진도 변호사 네가 나 변호사 되는 걸 망칠 수 없어 이제 경찰은 네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사할 거야 네, 저희는
오전 런스루를 끝내고 밥을 먹고 나왔는데요. 휘가 커피를 사줬습니다. 예, 잘 마실게요. 예. 아, 예. 재환이 형이 밥을 사줬습니다. 아, 예. 예. 역시 재환이 형. 저희 저번에 이제 율무가 메인이라고 해서 저희 오늘 다 같이 율무로 한번 해봤습니다. 좋아요. 율무. 율무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점심 낮 런스루와 저녁 런스루가 있고요. 저희 마지막까지 잘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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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누가 남아있지 나 말고 날 좀 봐 널 위한 반한 사람 내가 리드하는 난 우리 가능성 있는 한 팀이야 낡은 창고 태우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 나는... 뭔가 그 생각 중이죠까지 그런 비범한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방방 뛰고 재밌고 흥분하고 스릴 느끼는 이런 모습들이 내 기준에서 그랬을 때 그 예전으로 가기가 확 들어가기 힘든 또 우리는 이제 뭐 얘한테 계속 뭔가 시선을 안 받고 있든 뭐 자유롭게 움직이든 나 하버드 따위 관심 없어 존나게 잘 지내 잘 지낸다 좋다 우리 어디 가서 밀린 얘기나 해 약속 있어 멍청하게 세다니 난 네가 당연히 하버드 로스쿨에 갈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거기 등록한 건데 너 내가 안 간 거 어떻게 알았어? 하지만 몰라 네 밤 사고잡는 거 아들 찾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네 저희는 오늘 연습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가로라고 그랬지? 여러분 바로 자, 윤석이 윤석이야 윤석이 신발 찾아주실 분 형님 네. 잠깐만 멘트 할까요? 네 네 저희는 이렇게 브이로그가 릴레이가 끝이 났고요 저희는 공연이 약 2주가량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연습실에서 연습 잘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관객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스24 2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나 둘 셋 하면은 뭐라 그럴까? 드림 화이팅? 스미 화이팅 하나 둘 셋 쓰리 화이팅!